가장 먼저 50위 후카다 에이미입니다. 이번에 다시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습니다. 요즘은 여배우보다도 유튜버가 더 잘 어울리지만 그래도 역시 예전 클라스는 예전합니다. 49위는 카스이 준입니다. 지난달 46위에서 3위 하락했습니다. 데뷔 초에는 엄청난 포텐을 가진 유망주였지만 지나친 벌크업으로 인해 생각했던 것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48위는 카가리 마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습니다. 한때 일본 쪽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여배우입니다. 47위는 아이유미 료입니다. 지난달 50위에서 3위 상승했습니다. 누님들 중에서는 확고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6위는 아마츠카 모에입니다. 지난달 96위에서 50위 상승했습니다. VR은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걸로도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45위는 아마미 츠바사입니다. 지난달 54위에서 9위 상승했습니다. 랭킹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뱃살이 조금 나와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44위는 사쿠라 모모입니다. 지난달 35위에서 9위 하락했습니다. 순위는 많이 하락 중이지만 그래도 역시 미드필더 중에서는 최고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여배우입니다. 43위는 사츠키 예나입니다. 지난달 51위에서 8위 상승했습니다. 요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2위는 미노 스즈메입니다. 지난달 48위에서 6위 상승했습니다. 노안으로 유명하지만 그 노안이 매력인 여배우입니다. 41위는 무카이 아이입니다. 지난달 34위에서 7위 하락했습니다. 제1교포로 어린 시절 성장 스토리에 사연이 참 많은 여배우입니다. 40위는 아라타 아리나입니다. 지난달 14위에서 26위 하락했습니다. 이름은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만 폼은 그대로이나 팬들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39위는 니노미야 히카리입니다. 지난달과 순위는 동일합니다. 가진 매력에 아직 인지도는 부족하나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는 여배우입니다. 38위는 나나사와 미아입니다. 지난달 18위에서 20위 하락했습니다.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조만간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7위는 유메노 아이카입니다. 지난달 23위에서 14위 하락했습니다. 옆 동네의 미드필더로 사쿠라 모모가 중원을 지키고 있다면 여기는 아직도 유메노 아이카가 미드필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36위는 미즈카와 준입니다. 지난달 45위에서 9위 상승했습니다. 아직도 예전 이름인 유맥 하나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35위는 시노다 유입니다. 지난달 26위에서 9위 하락했습니다. 순위는 하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한 매력이 뭔지 알려주는 여배우입니다. 34위는 리아시타 레나입니다. 지난달 42위에서 6위 상승했습니다. 최고 유망주라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33위는 마츠모토 이치카입니다. 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상위권에 머물렀는데 조금씩 내려와 중하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32위는 나나치모리 리리입니다. 지난달 38위에서 6위 상승했습니다. 확고한 팬층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랭킹에서는 항상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31위는 혼조 스지입니다. 지난달 47위에서 16위 상승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투표 참여율만 올라간다면 10위권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배우입니다. 32위는 코요이 코난입니다. 지난달 13위에서 17위 하락했습니다. 한때 폼이 급격하게 올라가며 극찬을 받았지만 요즘 다시 폼이 예전 폼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뱃살 요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9위는 치바사 마이입니다. 지난달 31위에서 2위 상승했습니다. 최고 유망주에서 지금은 차세대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28위는 아오이 이부키입니다. 지난달 43위에서 15위 상승했습니다. 외모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망설이실 수 있으나 한번 보시면 왜 그녀가 이런 순위를 받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7위는 시라토 하나입니다. 지난달 42위에서 15위 상승했습니다. 최근 은퇴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6위는 스즈모리 레무입니다. 지난달 22위에서 4위 하락했습니다. 폼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요즘 한국분들에게 조금씩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5위는 리타니 아카리입니다. 지난달 17위에서 8위 하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4위는 이시미야 유메입니다. 지난달 49위에서 25위 상승했습니다. 정말 꾸준히 랭킹에 진입했었는데 소리소문 없이 계속 상승 중이며 충분히 그럴 포텐을 가지고 있는 여배우입니다. 23위는 카미키 레이입니다. 지난달 15위에서 8위 하락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2022년 신인상은 이미 확정인 듯 싶고
작품만 잘 만난다면 10위권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위는 아카리 침묵이입니다. 지난달 25위에서 3위 상승했습니다. 매번 비슷한 역할과 비슷한 느낌의 연기력이네. 최근에는 몇몇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클라스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21위는 아오조라 히카리입니다. 지난달 30위에서 9위 상승했습니다. 귀여움이라는 매력 하나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위는 나침의 이로아입니다. 지난달 27위에서 7위 상승했습니다. 아유미료와 함께 누님들 중에서는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위는 오구라 유나입니다. 지난달 44위에서 25위 상승했습니다. 최근 신작이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오구라 유나 인기는 아직 계속 갈 것 같습니다. 18위는 야마테 리아입니다. 지난달 26위에서 8위 상승했습니다. 피지컬 하나로 모든 걸 찍어 눌렀는데 지금은 피지컬 이외에 다른 무기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17위는 모모노키 카나입니다. 지난달 21위에서 4위 상승했습니다. 매번 작품마다 폼이 오르락내리락 편차가 심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6위는 홍고 아이입니다. 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정말 꾸준히 이렇게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기 힘든데 계속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위는 진구진 아오입니다. 지난달과 24위에서 9위 상승했습니다. 연기력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무난한 작품만 찍는 것 같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4위는 산노미야 츠바키입니다. 지난달 7위에서 7위 하락했습니다. 7위 하락했지만 일본보다 특히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13위는 아라이 리마입니다. 지난달 19위에서 6위 상승했습니다. 한때는 숨겨진 보석이라며 아는 사람만 보는 여배우였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12위는 시노노메 미레이입니다. 지난달 28위에서 16위 상승했습니다. 요즘 댓글로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 조금씩 순위가 올라오더니 12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포텐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포텐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11위는 카노 유라입니다. 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10위권으로 들어갈 듯 싶으면서도 항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리 길이에 따라서 폼이 결정되며 안경을 허락받은 몇 안 되는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10위는 미카미 유아입니다. 지난달 9위에서 1위 하락했습니다. 구독자 랭킹에서는 부동의 인기를 자랑하던 미카미 유아도 이제는 확실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위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이제 확실한 미카미 유아 시대의 끝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녀는 3대 호카케, 아직 자리를 물려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9위는 아오이 치카사입니다. 지난달 12위에서 3위 상승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노장이지만 그래도 아직 이만한 여배우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이 정도 폼을 유지하는 여배우는 정말 몇 없는 것 같습니다. 8위는 이시카와 미오입니다. 지난달 10위에서 2위 상승했습니다. 이시카와 미오가 드디어 미카미 유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세대교차의 신호탄이자 이제는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7위는 이토 마유키입니다. 지난달 4위에서 2위 하락했습니다. 한때 탑5 안에 항상 들었는데 지금은 점점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표하는 미드필더이나 요즘은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6위는 미루입니다. 지난달과 순위는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극찬을 받는 여배우이지만 아직 탑5에 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재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5위는 이치노 아오이입니다. 지난달 8위에서 3위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는 탑5에 진입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극찬을 받고 있으며 2022년 신인상은 카미키 레이와 이치노 아오이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뷔가 늦어 노장이면서 신인인 특이한 여배우이지만 왜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배우입니다. 4위는 카와키 타사이카입니다. 지난달과 순위는 동일합니다. 한때 부동의 1위였던 카와키 타사이카도 지금은 다시 주춤한 것 같습니다. 주춤한다고 해봤자 4위지만 말이죠. 인기가 많아질수록 안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번 1등을 했을 때보다 지금 뭐가 이쁜지 모르겠다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은 한국과 일본은 카와키 타사이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위는 오자키 에리카입니다. 지난달 2위에서 1위 하락했습니다. 요다 사쿠라에서 개명하면서 정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물론 데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해야 10위권을 유지하겠거니 했는데 계속 탑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으나 1위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위는 아이자와 미나미입니다.
지난달 3위에서 1위 상승했습니다. 11월 신작이 나오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역시 여왕님입니다. 오히려 카와키타 사이카보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구독자분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확실히 매번 발전하는 모습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구독자 랭킹 대망의 1위는 야마기시 아이카입니다. 지난달에도 1위로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회 연속 1위로 카와키타 사이카가, 3회 연속 1위, 미카미 유아가 5회 연속 1위를 기록했었는데 다음 달에도 1위를 기록한다며 카와키타 사이카의 기록과 같아집니다. 한때 잠깐 부진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최고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도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으며 최근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 11월 구독자 랭킹입니다. 이번 12월 랭킹은 구독자 랭킹과 더불어 3분 유지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탑라인, 미드라인, 바텀라인 등 각 라인별 시상과 올해의 신인, 올해의 작품상 등 여러 항목에 거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 항목이 지나치게 많으시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후보를 선정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후보들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커뮤니티나 댓글을 통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은 한 달 남았습니다. 다들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